여기 오늘은 기필코 확답을 듣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진아 여진아, 40평이면 둘이 살기가 좀 좋겠지? 아, 그렇진 않죠. 아이, 근데 근데 싫어요. 얼른 가요. 네, 택진 씨, 오늘도 실패. 못 보시니까 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요. 갈대와 같은 여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오늘은 더 크게 질러봅니다. 전부터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거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이 엄청난 물질 공세 앞에 그녀의 선택은? 아, 됐어요. 요새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 늙은이가 이만큼 준비를 했으면 너도 고집 좀 꺾어.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아시면서. 이게 여진 씨 원하는 게 뭡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여인의 마음에 늘어가는 건 술병이요 아들 명수 씨의 근심입니다. 아유, 아버지! 아, 그만 좀 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명수야, 여진이가 말을 안 듣는.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잘 얘기해 볼게요. 네? 야 이놈아, 네가 좀 설득을 좀 해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이 시간이 얼마 없어. 예예 아버지, 오늘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일단 좀 주무시죠. 아버지의 주사를 이해하고 다 받아주는 명수 씨, 참 착한 아들 같죠? 그리고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택진 씨의 집에 큰 변화가 있으니 바로 새 식구 여진 씨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기, 얼른 들어와. 나 먼저 들어간다. 아이고,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택진 씨의 정성이 통한 겁니까? 드디어 입성! 저희였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사실 여진 씨와 결혼한 사람은 택진 씨가 아니라 아들 명수 씨였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저희가 잘할게요, 아버지. 아, 아버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결혼 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 시아버지. 그 말 못할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새댁의 본분을 다하는 여진 씨.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아버님 진짜 또 이러시네. 아니 도대체 방 안에 뭘 숨겨놓으신 거야? 한 달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 밤. 시아버지인 택진 씨가 며느리에게 건넨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가 그렇게 따로따로 살자고 사정사정 했건만 겨우 들어왔으니 사인해라. 함께 사는 조건이 시아버지 방 출입금지라니요? 아니 전 솔직히 같이 살겠다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사인하기 싫으면 나가! 자기야, 언능 사인해요. 아버지 혈압 보신다. 아, 알았어. 나 사인은 하는데 저한테도 마음 좀 열어주세요. 네? 천천히 하자구나. 처음엔 20년을 아들하고만 살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을 고민한 용감한 며느리 여진 씨.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오늘 시아버지에게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아버님, 잠깐만 구경 좀 하고 나올게요. 어째 위험한데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뭘 숨길 것도 없는 단촐하고 깔끔한 방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근데 아버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역시나 새 식구에 대한 어색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몰래 사서 숨겨놓은 고가의 여성 물건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 대박. 우와, 다이아잖아. 이게 얼마짜리야? 오 마이 갓. 아버님, 젊은 여자랑 사귀는 거야? 정말일까요? 아무튼 시아버지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진아. 아, 더운데 왜 나왔어? 우리 혼인 신고해야지. 더는 미루면 안 돼. 아, 내가 그거 다 했어. 그 전입 신고 절차며 이 필요한 절차 내가 다 처리했어. 그래? 아, 혼인 신고는 같이 가서 해야지. 기념인데. 저기 그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꼭 명심해. 어? 우리 아버지 빈말하는 양반이 아니야. 만약에 걸리면 우리 바로 분가야. 아, 알았어. 그리고 며칠 후 명수 씨의 퇴근 시간. 저기 서른 살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도 좀 보여주세요. 아, 선물하시게요? 네네. 아니 명수 씨, 지금 아내보다 어린 여자의 선물을 사는 겁니까? 이 선물의 목적은 곧 밝혀집니다.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조용히 택진 씨의 방으로 향하는 한 사람. 아버지! 아버지! 아내가 잠들길 기다려 아버지의 방을 찾은 명수 씨. 30대 여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대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럼요 아버지. 자 보실래요? 짠. 에이, 이쁘다 이뻐. 부자의 수상한 비밀. 그런데 잊은 게 있습니다. 반말은 쥐가 아니고 며느리가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혼자가 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이들 부자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서부터였는데요. 은 무슨 까닭인지 같이 살자는 며느리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함께 살게 되었으면서도 은 물론이고 그 아들까지 아내에게 뭔가 숨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부자의 심상치 않은 행동은 며느리에게 곧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아유, 상큼한 아침이다. 아버님! 아우, 아직 날씨가 더운데 등산은 조금 더 이따가 가시지. 어, 그러게.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라 바쁠 텐데 어서 들어가 일 봐. 아, 네, 아버님.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 그래, 다녀오마. 네? 참, 아가야, 오늘 저녁은 내가 못 올 거니까 내 저녁 신경 안 써도 된다. 응? 아, 네, 아버님. 다녀오마. 예,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 네, 다녀오세요. 시아버지의 외출을 유난히 반기는 여진 씨. 오늘이야말로 그녀에겐 시아버지의 비밀을 밝힐 바로 그날 D-Day입니다. 잠시 후. 어서 오세요. 아, 드디어 그 수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공개됐습니다. 아무리 사랑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이런 광경은 아, 저기 미국 그 헐리우드에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어느새 아가씨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아유, 너무 좋았다. 어서 들어가요. 제가
다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래, 그러자구나. 하루 종일 행복한 택진 씨의 모습. 며느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 했더니 저 노인네 완전 푹 빠지셨네. 아, 자칫 잘못했다간 저 여우 같은 거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 와,